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자,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. 예, 지난번에 처음에 했던 예, 토르와 배트맨, 예, 망토를 제가 억지로 팔에다 꽂았었죠. 예, 그래서 그거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AS입니다. AS 여러분들이 많이 너무 실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, 자, 오늘은 이 친구들 제가 굴욕을 안겨줬죠? 네. 망토를 원래 목에다 해야 되는데. 자. 빠진 거 있어? 그래서 원상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, 예. 레고를 만들어 본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짠, 일단은 얘네 둘이 다 꺼내서, 자, 이렇게 어두워. 자, 꽂아줘. 자, 망토를 지금 이렇게 꽂았죠? 예. 다시 그러면은 원상태로 해준 다음에 해주죠. 일단 목을 뽑아야 돼. 목을 뽑아서 팔도 뽑고요. 예.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. 예.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모으는 거더라고요. 예.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는 좀 보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쪽은 좀 딱딱하고 이쪽이 그 벨벳처럼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폼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목에 꽂아줘. 이렇게 하는 거였어.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는데 저만. 아, 이렇게 하니까 되게 폼난다. 어, 진짜 이것 봐. 자, 팔도 마저 꽂죠. 예. 그래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걸 만들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던 거였습니다. 예. 레고를 화면으로만 봐서, 화면으로만. 레고 게임 그런 거. 자,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? 자, 됐네요. 예. 이렇게. 오, 이렇게 하니까 혼나게 되는구나. 자, 일단 너 뒤에 가 있고, 너는 됐어. 저는 됐고, 이번에는 이제 배트맨, 너에게도 사과를 할게. 자, 배트맨은 저 머리에 여기가 무슨 흰 머리띠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, 예, 헬멧 썼을 때 눈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꼼수였죠, 꼼수. 이것도 벨벳처럼 좀 보드러운 부분이 위로 바깥쪽으로 나오도록, 자, 이렇게 해준 다음에 목에 꽂고, 자, 안 꽂아져요. 발음도 막 안 돼요. 예. 됐고요. 일단 목부터. 자, 얘가 정면을 보지 않으면, 예, 이 헬멧 부분에서 눈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. 그다음에 팔 꽂아주고.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. 여기 딱 눈이, 예, 원래 있던 눈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머리띠 부분에서 눈이 하얗게 되는 거였죠. 그 다음에 망토가, 오, 망토 괜찮다.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발판에 꽂아주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친구 토르와 배트맨 망토를 제대로, 예, 목에다 걸쳐줬어요.
자, 여러분들 불만이 많으셨죠? 예. 아마도 래핑맨 토이 채널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날 겁니다.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예,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죠? 좋습니다. 자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예,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다시 원상복귀 시켰으니까 다음 편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죠. 자,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